체크! 오디오도 체크! 원 아파트 이권 에비마크! 자가들 저희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리뷰의 마음 마지막 화까지 끝까지 살아남은 고정 MC 여러분의 코딱지 여러분의 발톱대 리뷰 요정 태극주입니다. 반갑습니다! 에, 1년 만에 킥스로 돌아온 리뷰의 밤 마지막 게스트 서소희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저희 킥스 리뷰의 밤 이제 마지막 영화는 바로 사도입니다. 이것은 나란 일이 아니고 집안 일이다. 나는 지금 가장으로서 애비를 죽이려고 한 자식을 처분하는 것이야. 언제부터 나를 세자로 생각하고 또 자식으로 생각했어? 이것이 우리의 운명이다. 사도는 왕의 남자 소원을 연출한 그 이준익 감독의 작품으로 600만 관객을 동원했네요. 당시 2015년 청룡 영화제에서 4관왕을 하면서 웰메이드 사극이라는 좋은 평을 들은 영화입니다. 이때 사도세자 역으로 나무 주연상을 받은 유아인 씨 수상 소감이 화제였죠. 가서 그 유아인 씨가 또 가가지고 마이크 제가 원래 이런 자리에 어울리는 성격은 아니고 오늘 또 청심만 먹고 첫 번째로 그 캐스팅만 봤을 때도 야 이거는 연기가 미쳤다. 그 유아인이 이 사도를 찍기 전에 천만 관객으로 그 전에 찍은 영화가 베테랑. 그리고 나서 바로 찍은 게 사도. 유아인의 그 연기력이 절정에 올랐을 때. 유아인의 맷돌에는 어이가 없었을 때. 이제 송강호 저 영조한테 불려갔을 때 머리를 박는 장면이 있어요. 알죠? 네, 그게 유명하죠. 그 피나고 피났잖아요. 모두 애드리브였다는 그게 진짜 놀랍지 않습니까? 어떻게 얼굴도 잘생겼으면서 영조 여기서 사심을 채우. 또 다음은 영조와 정조의 이야기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일부 사람들은 영화가 영조를 미화했다고. 실제로는 영화보다 더 냉정하고 깐깐했다고 저는 들었어요. 그렇죠, 영조가. 그렇죠. 유명한 일화가 있는데. 한마디로 이래로 지랄이고 저래도 지랄이었던 분이었죠. 원래 영화에서는 이제 그렇게 사도세자가 아버지에게 말대답을 하기도 했는데 실제로는 영조가 세자의 방에 들어오기만 해도 구석에서 발발발 떨면서 아빠야 세상에서 참소가 아빠라고. 아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일 수 있는데 영화에 굳이 오게티를 찾자면은 진짜 마지막 14년 후에 문근영 씨가 할머니 분장을 하고 나왔을 때가 좀 놀랍지 않았나. 솔직히 제작비가 좀 부족한 거 아니었나 맞아, 싶기도 하고 그렇죠. 차라리 다른 노배우를 쓰는 게 나왔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되게 몰입감을 떨어뜨리지 않았나. 끝에 살짝 망하지 않았나. 진짜 대참사. 그리고 또 부채춤 얘기를 또 빼놓을 수가 없잖아요. 진짜 명장면이지 않습니까? 지금 저희 둘의 상당히 극명하게 갈리는데 상당히 극명하게 갈리는데 부채춤이 있어서 정말 멋있는 영화가 됐다. 이쪽은 부채춤이 왜 들어간지 모르겠다. 그 부채춤에서 이 앞에 이야기가 나오는 게 너무 저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소지섭 씨가 부채춤을 이렇게 딱 추고 나오는데 처음에 이제 문근영 씨 그 고향만두 얼굴이 딱 나오는 순간부터 딱 깨기 시작해요. 4분 분량의 그 부채춤을 추잖아요. 근데 너무 지루해요. 저는 솔직히 이게 뭘 의미하는 건지도 모르겠고 그냥 저는 솔직히 말해서 별로였어요. 없어도 되는 장면이 아닌가. 이게 있음으로써 영화가 끝이 완성되지 않았나. 리뷰의 맘에 가장 쓸모없는 코너 별점 주기와 한 줄 평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4.8점 정도 나. 와, 나 소수점 이렇게 준 사람 처음 봤어. 왜냐? 정말 완벽했지만 문근영의 분장이 살짝 깎아먹지 않았나. 아, 고향만두. 고향만두. 진짜 차라리 조금 나이 드신 배우를 쓰는 게 더 적합하지 않았나 싶고요. 한 줄 명을 하자면 최고의 사극이지 않나. BGM 자체나 연기력은 이미 수도 없이 말했고 그다음 이야기 자체가 탄탄하고 많은 사람들이 관심 가지는 주제였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높은 점수 주겠습니다. 저는 3.5점 드리겠습니다. 사극이라는 장르가 저에게 다가오지 않았고 그리고
저는 약간 그 재밌는 막 요소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런 요소가 꼭 슬프고 그거에 대한 그 갈등을 이런 걸 주된 영화였기 때문에 제가 원하지 않는 그런 영화 그런 장르의 영화였어요. 그냥 정말 개인적인 거예요. 그래서 한 줄 평을 남기자면은 역사책을 읽어라. 역사적 배경이 사실이긴 하잖아요. 그래 이제 그런 영화를 정말 재밌게 잘 풀어내긴 했는데 루즈한 감이 없지 않아서 그냥 차라리 역사책을 읽어라 라는 평을 주고 싶습니다. 네, 킵스 리뷰반 마지막 화는 여기까지입니다. 마지막 게스트로 참여해주신 소감이 어떠신가요? 오랜만에 킵스 와서 촬영을 하는데 정말 다시 오고 싶지 않고요. 그래도 박형준 씨와 함께해서 재밌었습니다. 저도 재밌는 경험이었어요, 많이. 사실 고정 MC도 아니었고 그냥 1화에 웃길 사람이 필요해서 불러준 것 같은데 여기 계속 앉아있는 것도 저도 너무 영광스럽고 그냥 단순히 미친놈 앉아놓고 영화 리뷰하고 소리 빵빵! 네, 킵스 리뷰의 밤 여기까지고요. 지금까지 킵스 리뷰의 밤 그리고 저 리뷰어정 탁형주 사랑해주신 여러분들 참 감사합니다. 소식으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킵스 리뷰의 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